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한때 많은 사람들은 수소연료 기술에 대해 회의적이었습니다. 보관과 인프라 구축이 어렵다는 수소연료가 가진 단점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탈탄소 열풍이 불면서 수소연료 기술에 대한 관심도 뜨거워진 것인데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수소기술 개발에 1,700억 원 이상 쏟아부으며 수소 생산을 확대하기로 한 것입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 산하 화석에너지사무소는 최근 화석연료 기반 수소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억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내걸고 올해부터 10년간 5조 달러를 그린 뉴딜 정책에 퍼붓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른 미국의 연방정부의 순수 투자분만 1조 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미국은 특히 수소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화석연료를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 수소시장도 덩달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맥킨지는 수소경제가 2050년 2조 5천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수소 관련 주식들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수소를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수소경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예상하기라도 한 듯 미리 준비를 해왔던 한국의 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SK가 투자한 미국의 수소기업 플러그파워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2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미국의 수소연료 전지회사 퓨얼셀 에너지는 마찬가지로 1년 전 2달러대였던 주가가 현재 17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SK, 현대차, 효성첨단소재, 두산 퓨어셀 등이 수소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전지 생산업체, 수소차 소재 생산업체 등 수소 분야와 관련된 곳의 주가도 상승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완성차 업계에서도 수소차 경쟁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앞다투어 발표하면서 수소 전기차 시장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30년 뒤 2천만 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소 전기 상용차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수소차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르노그룹은 세계 최대 수소연료전지 업체인 플러그파워와 수소차 생산을 위해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프랑스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과 최첨단 수소 차량 생산 라인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최대 6톤 규모의 운송용 수소밴을 생산해 10년 내 연간 생산을 수만 대까지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일본의 도요타도 수소 상용차 시장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입니다. 도요타는 지난달 포르투갈 버스 제조업체인 카이타노버스의 지분을 인수하며 유럽 수소버스 시장 선점에 나섰습니다. 메르세데스벤츠의 모회사인 독일의 다임러는 지난해 6월 상용차 강자인 스웨덴 볼보 트럭과 수소 전기 트럭의 연료전지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합작사를 출범한 바 있는데요. 이들은 2025년 판매를 목표로 첫 번째 수소 전기 트럭 컨셉트카인 젠 H2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최근 GM은 트럭 제조업체 나비스타와 2024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상업용 트럭을 공동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GM은 지난해 니콜라 사기 논란으로 지분 인수를 포기한 후 뚜렷한 전략을 내놓지 않았지만 또다시 도전장을 내민 셈입니다. 나비스타는 GM으로부터 300개 이상의 수소연료전지가 탑재된 연료전지 큐브를 제공받아 인터내셔널 브랜드 RH 시리즈 수소 트럭을 제조하게 될 전망입니다. 대부분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소 트럭을 개발 중이거나 제조를 준비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이미 수소 트럭을 팔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소차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은 단연 현대자동차입니다. 시장조사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9월까지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량을 집계한 결과 현대차가 가장 많은 4,917대를 팔아 점유율 73.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판매량이 무려 61.3%나 증가한 것인데요. 현대차는 SUV 넥소, 버스, 일렉트릭 FC EV의 판매 호조에 올해 트럭 엑시언트 FC EV까지 선보이면서 승용과 상용을 아우르는 수소전기차 제품군을 갖추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승용차인 넥소에 이어 상용차 엑시언트를 세계 최초로 유럽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는 수소와 전기를 동력원으로 하는 모빌리티 개념을 자동차에서 기차, 비행기까지 범주를 확대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대 로템이 개발 중인 수소 전기 트램의 경우 1회 충전으로 최고 속도 70km, 최대 200km의 주행거리를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국내 다른 기업들의 활약도 눈부십니다. 대표적인 곳은 선박용 연료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두산 퓨어셀로, 자동차와 기차 등 내연기관 을 대체할 전동화 연료전지 분야에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SK는 부생수소와 추출수소를 생산하고 장기적으로 그린수소 생산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효성은 지난해 4월 독일 가스업체 린데
바이덴 그룹과 2022년까지 연간 1만 3천 톤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를 짓기로 협약한 바 있습니다. 현대차는 경쟁사들보다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과감한 중국 진출에 나섰습니다. 중국 광저우시의 해외 첫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 생산 기지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수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로 수소 전기차의 핵심 부품입니다. 현대차는 수소 전기차 최대 수요국인 중국 현지에서의 제품 생산과 판매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내년부터 수소 연료 전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것은 좋지만 역시나 중국에서는 기술 유출이 걱정이 되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아무쪼록 현대차에서 기술 유출은 특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한화는 수소 저장 사업을 겨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화솔루션은 2025년까지 1억 달러를 수소 저장 사업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화솔루션은 최근 미국의 고압 탱크 스타트업 회사 시마론의 지분 100%를 인수했습니다.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수소 저장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마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압력으로 수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제 한화가 갖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최근 국내 연구진들이 혁신적인 수소 생산 기술까지 개발해냈습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암모니아를 활용해서 수소를 저장, 이동, 생산하는 촉매 공정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기술로 500도씨의 온도에서 1시간 동안 54,000ml의 암모니아를 100% 수소와 질소로 만들어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는 기존 촉매 공정보다 약 100도씨 낮은 온도에서 약 40% 더 많은 수소를 생산해낸 것입니다. 이번 기술 개발로 대형 수소 생산 플랜트, 수소 발전 등 다양한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기술로 대량 생산한 수소를 역시 한국의 기술로 저장까지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시너지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가스를 통해 수소차를 충전하는 기술도 등장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연료로 해 달리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충주시와 연구진은 수소가스 충전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요. 앞으로 충주시 음식물 바이오에너지센터에서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고질화 과정을 거쳐 고순도 수소를 하루 500kg씩 생산할 계획입니다.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융복합 충전소 시대가 열리면서 수소차 보급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수소 산업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연일 휘청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는 이미 친환경 자동차 분야에서 뒤처져 있는데요. 일본 정부가 2030년부터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를 검토하고 전기차로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도요타는 여전히 정부 정책에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이 중요한 시기에 정부와 기업이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최근 도요타는 미국에서 배출가스 관련 문제로 과징금을 받기도 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도요타가 2005년부터 10년간 보고 의무가 있는 배출가스 결함을 지연 보고함으로써 청정대기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조사를 벌여왔었습니다. 그 결과 미 법무부는 도요타의 10년간 배출가스 관련 결함 보고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1억 8천만 달러, 한화 약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도요타가 내기로 한 과징금은 관련 분야에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도요타의 악재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도요타 자동차가 위치한 아이치현의 비상사태 선포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생산량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한때 수소 산업은 실현 가능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석유를 가진 산유국들까지 수소 산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핵심인 아부다비는 수소 에너지를 차세대 먹거리로 선정하고 국영 지주회사 등 3개 기업을 묶어 아부다비 수소 동맹을 결성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적인 대세가 된 수소 산업을 한국의 기술력과 기업들이 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소 분야,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들이 일본을 몰아내고 차세대 자원 강국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